자, 오늘 8월 25일 월급날입니다. 오늘 월급날인데 오늘 금요일날 또 이렇게 스테이지 매치가 있어요. 매주 금요일마다 여기 군기시 아카데미 3층 레인지에서 거의 제가 주최를 해야죠. 제가 주최를 하는 레인지란다. 제가 주최를 하는 매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IDPA든 IPSC든 뭐 USPS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때그때마다 룰을 정해가지고 하는 매치라서 이런 스포츠 사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연락을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레인지 빌리는 그 한 타임 빌리는 것만 하면은 같이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GBLS사에서 나오는 1911 요걸 가지고 클래식, 저는 클래식 디비전이죠. 이 클래식 디비전으로 매치에 임할 생각입니다. 오늘 총 4개 스테이지인데 저번 영상에서 매치 참가했을 때는 뭐 나름 준수한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. 제 나름 1등 했죠. 클래식 매치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클래식 디비전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른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고 하죠. IPSC는 근데 이 IDPA 오늘 IDPA 룰인데 그 SSP라고 하는 이 보통 기본 제품을 가지고 하는 분들과 경쟁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또 총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. 한 일주일 사용하니까 많이 익숙해졌어요. 그래서 오늘도 좋은 성적으로 매치를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슈터 모두의 맥크레디 홀스터 Are you ready? 예 스탠바이 Are you ready? Stand by. Are you ready? 예. Stand by.
쳤어. 준비되셨어요? 네. 아, 예. 스탠바이. 스탠바이. 네. 아이. 모르겠다. 언노드의 쇼크요. 뭐 점수는. 콜트 1911, GBLS4 콜트 1911로 오늘도 슈팅 매치를 마쳤습니다. 오늘은 좀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안 오셔서 다섯 명이서 매치를 했고, 내부는 저기 여섯 명이서 했죠. 여섯 명이서 했고, 내부는 우리가 이제 그냥 글로 같은 걸로 했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콜트 1911, 이 GBLS에서 대여받은 콜트를 가지고 매치를 임했습니다. 아무래도 슈팅 매치에 이 콜트를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, 일단 프리하게 뭐 그냥 우리가 룰을 좀 프리하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, IDPA라든지 IPSC라든지 USPSA라든지 이런 룰을 통해서 슈팅 매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콜트 1911 같은 경우는 이제 디비전이 좀 클래식 디비전 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탄창이 이제 8발을 넣고 사용을 하죠. 보통 제가 요즘 많이 즐기고 있는 IDPA 같은 경우는 탄창에 비비탄을 8발을 넣고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, 아무래도 뭐 그 기본적인 글록을 가지고 다니시는 매치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보통 탄을 15발 넣고 하거든요, 룰이. 그렇기 때문에 뭐 30발이면은 뭐 스테이지 하나 클리어 하는 경우, 보통 스테이지 하나가 많게 책정이 되면 한 12발에서 맥스 한 28발 정도 맥스가 돼 있습니다. 28발 스테이지도 잘 없어요. 보통은 뭐 한 20발 전후로 사용을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24발짜리 스테이지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, 글록 유저 같은 경우는 탄창 두 개로 클리어 가능하지만, 저 같은 경우는 8발짜리 탄창 네 개를 다 써야 가능하기 때문에 탄창 리로드도 좀 힘들고, 또 미스, 그러니까 탄을 스틸 타겟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, 뭐 예를 들어서 8발짜리 내 탄창 해가지고 48, 32잖아요. 32발짜리 스테이지가 없겠지만 하나라도 미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스테이지에 미스샷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 그거는 다음번에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, 오늘은 이제 콜트 1911로 매치에 임했고, 스테이지 간의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타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구조로 모두 다 동평하게 했기 때문에 잘 임한 것 같습니다. 클래식 디비전, 그러니까 저음차 클래식 디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1등을 했고, 총합 점수는 요번에 제가 또 운 좋게 요걸로 또 1등을 했네요. 총점조차 1등을 했네요.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, 아무래도 제가 스테이지를 만들고 또 오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테이지를 설명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계속해서 이 GBLS4 콜트 사용기를 한 4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2주 빌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일주일 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.
그래서 다음 주도 주중에 좀 사용을 하고 주말까지 사용을 하고 2주 빡 채워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은 아마 이걸 가지고 집단 테스트도 하고 또 내부 구조라든지 완전히 분해 조립은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보고 제가 느꼈던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GBLS1911 사용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기회가 되면은 그런 것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